일반 인간들의 머리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주는 유토피아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양적 완화도, 양적 완화도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저 경제가 아주 나빠질 때 3단계가 있어요. 국민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첫 단계는 국가가 저금리로 해줘가지고 국민들 경제를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요거 하다가 안 돼서 경제가 또 몰락해가면 두 번째 단계는 자동차 기아하고 똑같아. 2단 기아가 이거 1단 기아야. 2단 기아는 뭐요? 시중은행에 한국은행이 자금을 풀어 안 풀어? 자금을 풀어서 기업 융자를 많이 주도록 해. 트리클 다운 시어리를 한단 말이야. 트리클 다운 시어리는 위에서 돈을 찍어서 은행에 줘가지고 시중은행이 신용 있는 회사들한테 자금을 풀어서 그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돌아가면은 국민 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야. 트리클 업. 트리클 업 시어리야. 트리클 업 시어리는 뭐냐면은 양적 완화된 돈을, 양적 완화는 다 양적 완화야, 이게. 이것도 양적 완화, 이것도 양적 완화인데, 요거는 밑창에다가, 밑바닥 국민한테 그냥 돈을, 요 때는 펌프물이 좀 있을 때야, 펌프물이. 펌프물이 좀 있을 때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은 펌프물이 바닥이 나서 안 났어. 바닥 났는데, 위에만, 기업들한테만 계속 돈을 주면 되나? 안 되는 거야. 밑창에다가 바가지로 그냥 그 펌프에다 물을 왕창 부어야 될 때가 왔단 말이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이 국채를 한국은행에서 현금화해. 이 현금화한 거를 국민한테 직접 논하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 코로나 긴급자금 1억씩 18세부터 조가 빚을 갚아라 이거야. 국가가 혁명적 지도자가 나와야 시행이 가능한 조치야. 이게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될 때 쓰는 카드란 말이야. 도저히 국민들을 살릴 수가 없을 때 이런 사태, 코로나 같은 사태 뭘 정책을 써야 돼? 트리클 업을 써야 돼. 밑창에서 여기다가 불을 지어야 돼. 불을. 불을 떼야 돼. 이게 서민들이야. 이게 서민, 중산층, 상류층 아니야. 경제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는 밑창에다가 부어야 돼. 그러면 불이 막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트리클 업은 혁명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000조 찍어. 아, 그래 안 그래요? 뭐 국민들한테 100조 원을 부담을 시켜? 일본은 금리가 없는데 그것도 65%고 민간 부채를 국가가 다 떠안았는데 이거는 국가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고 있고 앉아있고 국민은 그냥 빚 때문에 97.9% 가계 부채가 1600조 1년에 이자 부담이 100조 뭐하는 사람들이요? 일본은 이자가 있나 없나?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정치를 하나? 맞아 안 맞아? 알겠죠? 아니 배고파서 죽어가는 놈을 갖다가 오히려 거기 가서 피를 뽑아가는 놈들 아니야. 맞아 마야. 나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하늘에서 와서 이걸 보고 내 졸도를 해요 지금. 아, 여러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꼭 정권과 은행 금융과 연결된 사람들 뒤에 뽑아? 허경영이 나가니까 저거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겉으로는 바른 것 같아. 바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딱 보면은 가짜야. 이게 사이비라는 거야. 사이비. 국민의 주머니에 고열을 뽑아가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자들, 그것들이 정치 사이비들이야. 지금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정치 사이비들 때문이야. 아, 내가 이 강의하다가 백궁으로 가게 생겼네. 정치에도 어마어마한 사이비가 있어. 맞습니다. 배지 달고 앉아있는 그 사이비들 내가 쳐다보면은
정말 꼴만 보아도 나는 구역질이 나. 보질 않아요. 여러분 후손들이 내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래요. 일반 인간들의 머리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죠? 정말로 하늘에서 온 천재와 신인과 인간의 차이는 무한대야. 내가 만들어주는 유토피아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겠죠? 내가 딱 대통령 되고 나면은 한 1년 만에 우리 국민 소득은 10만 불. 세계 1위. 세계 1위. 한번 믿어보세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국민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첫 단계는 국가가 한국은행에다가 금융위원회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저금리를 통해서 경제를 컨트롤해. 저 경제가 아주 나빠질 때 3단계가 있어요. 저금리로 해줘가지고 국민들 경제를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요거 하다가 안 돼서 경제가 또 몰락해가면 두 번째 단계는 자동차 기아하고 똑같대. 2단 기아가 이거 1단 기아야. 2단 기아는 뭐요? 시중은행에 한국은행이 자금을 풀어 안 풀어? 응? 자금을 풀어서 기업 융자를 많이 주도록 해. 무슨 얘기 알죠? 그러니까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국채를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은행에다 주는 거야. 근데 은행들이 융자를 원활하게 해서 돈을 풀도록. 이거는 트리클 다운 시어리. 트리클 다운 시어리를 한단 말이야. 트리클 다운 시어리는 위에서 돈을 찍어서 은행에 줘가지고 시중은행이 신용 있는 회사들한테 자금을 풀어서 그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돌아가면은 국민 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야. 이거 국가가 다 써먹었어. 아직 안 써먹은 거 요거야. 요걸 허경영이가 써먹겠다는. 이거는 트리클 업 시어리야. 트리클 업 시어리는 뭐냐면은 양적 완화된 돈을, 양적 완화는 다 양적 완화야, 이게. 이것도 양적 완화, 이것도 양적 완화인데, 이 양적 완화는 트리클 다운. 대기업에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돌게 하는 거고, 요거는 밑창에다가, 밑바닥 국민한테 그냥 돈을, 요 때는 펌프물이 좀 있을 때야, 펌프물이. 펌프물이 좀 있을 때 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은 펌프물이 바닥이 나서 안 났어. 바닥 났는데 위에만 기업들한테만 계속 돈을 주면 되나? 안 되는 거야. 밑창에다가 바가지로 그냥 그 펌프에다 물을 왕창 부어야 될 때가 왔단 말이야. 이게 이 양적 완화는 한국은행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이 국채를 한국은행에서 현금화해. 이 현금화한 거를 국민한테 직접 논하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매월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 코로나 긴급자금 1억씩 18세부터 조가 빚을 갚아라 이거야. 이거는 국가가 할 수 있는 혁명적인 지도자가 나왔을 때 가능해. 혁명적 지도자가 나와야 시행이 가능한 조치야. 이게 이걸로도 안 되고 이걸로도 안 될 때 쓰는 카드란 말이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자금을 풀어서 국가가 한국은행이 돈을 일로 풀어서 트리클 다운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자금이 돌아가게 했는데도 경제가 엉망이 될 때 도저히 국민들을 살릴 수가 없을 때 이런 사태, 코로나 같은 사태, 이런 혼미한 사태에는 뭘 정책을 써야 돼?
트리클 업을 써야 돼. 밑창에서 이게 산이면은 여기다가 불을 지어야 돼. 불을 떼야 돼. 이게 서민들이야. 이게 서민, 중산층, 상류층 아니야. 여기서 이리 불이 올라가게 하면은 크게 그냥 경제가 일어나는 거야. 이 대기업에다가 부어가지고 경제가 내려오는 낙수 효과라고 그래. 이 낙수 효과는, 이 낙수 효과는 평상시에 잘 될 때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때는 위로 올라가는 트리클업 정책을 써야 돼. 맞죠? 네.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어요. 나는 정부 비판을 안 합니다. 나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 낙수 효과를 누리던 시대는 지나서 이제는 밑창에다가 부어야 돼. 그러면 불이 막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트리클 다운을 시작해서 여기서 대기업을 만들어, 재벌을 만들어 가지고 재벌이 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이 다시 영세기업을 살리고, 그죠? 그래가 이게 우리 경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 그죠? 이걸 무슨 경제를 케인즈, 관주도 경제야. 관주도 경제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케인즈의 경제 이론이야. 케인즈. 그런데 지금은 뭘 해야 돼? 하이에크 이론을 해야 돼. 하이에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장 경제. 관주도가 아니야. 시장 중심이란 말이야. 시장 중심. 시장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야 돼.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 전부 실패했어. 모든 강남의 부동산의 가격은 적은 멋대로 하게 놔둬야 돼. 건축업자가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지면 500억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입맛대로 있어야 돼. 200억짜리 집도 있고 똑같은 평수인데 100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시장 자유. 국가는 거기서 세금만 많이 거두면 돼. 맞아, 맞아. 외국이 뛰어들어. 강남에서 비싼 집 만들기 위해 거기서 세금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집 만들어주면 되잖아. 왜 여러분 일반 월급쟁이들이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강남의 집값에 비교를 하노? 꼭 강남 집을 사야 되나? 그래 안 그래? 거기는 비싼 돈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고급으로 지었어. 돈 세금 많이 내고 살아라 이거야. 왜 그 집을 꼭 목표로 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하이에크처럼 시장에 맡기죠. 무슨 부동산 대책이야? 부동산 대책. 부동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원칙이 있으면 대책을 수천 번 세워야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뭐 하지 마라, 규제 철폐한다고 하면서 몇 년 안에 규제가 8천 개, 만 개가 생겼어.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대책에는 규제가 따라. 맞아, 맞아. 야, 부동산 너가 마음대로 해. 시장 원칙에 맡겨. 하이에크 이론처럼 나아야 돼. 하이에크. 이 사람은 거시경제. 거시경제. 이 사람은 미시경제. 지금은 미시경제로 가야 돼. 알겠죠? 우리의 몸에, 모세혈관에 좋아야 심장이 좋아지는 거야. 모세혈관 다 막아놓고 대동맥에만 피를 공급하면 되나?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야. 이제 모세혈관에서부터 올라가자. 이 내 이론을 경제학자들 내가 다 잡아서 잡아낼 거야 나중에. 이 세 번째 트리클 업은 업 시어리는 혁명적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2000조 찍어. 238%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65%의 이거는 국가 부채, 이거는 민간 부채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야? 일본이야. 개인은 60%대의 부채가 있고 국가는 GDP 대비 238%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저걸로 해서 경제가 회생이 돼 있어. 아베가 저 정책을 써. 아베노믹스.
근데 우리는 일본과 반대로 가고 있어. 국가는 부채가 40%예요. 한국이야? 개인은 997.9%. 이게 여기는 이자가 1년에 100조가 나가. 이 사람들 이자가 없어. 일본은 이자가 없는 금리야. 융자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국가 부채는 융자가 있어 없어? 이자가 있어 없어? 0%야. 이것도 0%야.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나 안 보입니까? 자, 이 사람들은 이자가 양쪽 다 안 나가. 그래도 국가가 238%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부자 국가야. 개인들의 총 국민 부채는 65% GDP에 GDP 대비. 그럼 우리는 GDP 대비 국가 부채는 거의 없어. 40%야. 그런데 개인 부채는 97.9%야. 근데 1년에 100조의 이자를 가져와. 이거는 정권 잡은 정권을 하는 자들 정치인들이 금융회사와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야. 도둑놈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국민들 고연을 1년에 100조씩 이자로 걷어가고 있어. 그것도 돈이 어려서 연체하면은 3배로 받아, 2배로 받아. 이게 뭐요? 연체하면은 이자를 더 깎아줘야 돼. 뭐 일부러 연체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연체에 대해서 이자를 더 받는 제도는 없애야 돼. 알겠죠? 아니, 배고파서 죽어가는 놈을 갖다가 오히려 거기 가서 피를 뽑아가는 놈들 아니야. 맞아, 맞아. 나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하늘에서 와서 이걸 보고 내 졸도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꼭 정권과 은행 금융과 연결된 사람들 뒤에 뽑아? 허경영이 나가니까 저거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후손들이 내의 도움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래. 일반 인간들의 머리로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죠? 네. 모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진? 우주의 모든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그건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빅데이터하고 우주의 신의 지능 빅데이터가 얼마나 차이가 있어? 맞아 맞아요. 상상을 불허해. 그런 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치 제도, 신정 정치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하실래? 안 하실래? 안 하려면 고생 좀 더 해야 돼. 사람의 건강은 정신이 50%, 운동, 식사가 50%야. 그런데 카드 빚이 못 막아가지고 집에 경매가 들어오는데 운동이 되나? 몸이 건강해지나? 아무리 운동해봐, 아무리 집에서 미소 지으려고 해봐, 도통해봐, 집에서 명상해봐, 경매 들어오는 날짜밖에 머리에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러면 온 피가 거꾸로 솟아.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편하고 운동을 해야지.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한데 운동한다고 몸이 건강해지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궁극적으로 내가 정치를 하게 되면 해결이 돼버려. 맞아 안 맞아? 또 돈이 나오는데 전부 내 얼굴이야. 호주머니 넣어 있으면 행운이 와 안 와? 그러니 그냥 그 사람 대통령 돼가지고 텔레비 나오고 뭐 돈에 있지 또 부르지 뭐 그냥 뭐 안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들은 좋은 복의 길을 알고도 그걸로 안 가는 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사이비라고 하는 거야. 사이비. 바른 길 같은데 그냥 보면 바른 길 같아. 바른 길 같은데 바른 길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겉으로는 바른 것 같아. 바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딱 보면은 가짜야. 이게 사이비라는 거야. 사이비. 여기는 사이비 정치인들이 있어. 이 사이비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야. 종교에만 사이비가 있는 게 아니야. 정치에도 국민의 고혈을 빨아가는 금융통과 금융계와 손을 잡고 국민의 주머니의 고혈을 뽑아가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자들, 그것들이 정치 사이비들이야. 지금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 사이비들 때문이야. 아, 내가 이 강의하다가 백궁으로 가게 생겼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종교만 이 사이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도 어마어마한 사이비가 있어. 배지 달고 앉아있는 그 사이비들 내가 쳐다보면은 나는 테레비 뉴스 안 봐. 정말 꼴만 봐도 나는 구역질이 나. 보질 않아요. 거기에는 금융회사들과 정치 사이비들이 붙어 있어. 뭐 이번에도 무슨 뭐 몇 조 1조 5천을 주워 모은 사람이 맨 정치인 팔고 다녔지? 이해가죠? 나는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정치 사이비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짓밟고 있어. 내가 실력이 없어서 강의를 안 하겠어. 강의 마음에 혈압이 올라가. 정말 응? 피가 거꾸로 솟아요. 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걸 보니까 내가 가슴 아파 안 아파? 이 아름다운 땅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정치 사이비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 맞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 몇 개 놀래요? 이제는 신정정치 시대로 돌아가야 돼. 아, 그래 안 그래요? 뭐 국민들한테 100조 원을 부담을 시켜? 일본은 금리가 없는데 그것도 65%고 민간 부채를 국가가 다 떠안았는데 이거는 국가는 그냥 땅 짓고 헤엄치고 있고 앉아있고 국민은 그냥 빚 때문에 97.9% 가계부채가 1600조 1년에 이자 부담이 100조 뭐하는 사람들이요? 일본은 이자가 있나 없나? 없는데 왜 우리는 그런 정치를 하나? 맞아 안 맞아?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주택 경매 금지시켜. 주택 경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제도를 만들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료의 집이 경매에 붙지 않도록 모든 세금이나 여기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도록 해.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택이 경매 붙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에서 내 이웃이 아이들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걸베이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보장보험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어. 알겠죠? 정말로 하늘에서 온 천재와 신인과 인간의 차이는 무한대야. 내가 만들어주는 유토피아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비 정치인들은 누구 편을 들어? 금융계에 커넥션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걸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자는 허경영이에요. 그리고 허경영은 영성산업 지금 완전 천사. 이것만 팔면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딱 대통령 되고 나면은 한 1년 만에 우리 국민 소득은 10만 불. 세계 1위. 세계 1위. 한번 믿어 보세요. 내가 이 정치 사이비들을 싸그리 몰라낼게요. 예?
우리나라는 이 정치 사이비들이 문제야. 정치 사이비. 맞아 맞아. 겉으로는 정치인 바른 길을 가는 사람 같아. 속에 들어가면 아니야. 맞아 맞아. 입으로는 바른 정치를 떠들어. 뒷구멍에 가보면 그게 아니야. 맞아 맞아. 그걸 우리는 사이비라 그래. 이런 정치인들한테 우리나라 맡겨놔서 이게 희망이 있을까? 그 나물의 그 밥이야. 그 나물의 그 밥. 항상 병력 비리, 뭐 권력자들의 애들 군대 문제, 이거 가지고 국회가 싸우다가 벌리다 봐. 맞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뽑아줬더니 하는 짓이 뭡니까? 맨날 모였다면 싸움이야. 그것도 무슨 야 국민 배당금을 주자 말자 이거가 싸우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아이 코로나 자금 1억씩을 주자 말자. 아 양적 완화를 하자 말자 이런 싸움이 아니야. 사이비. 제발 허경영 말을 귀담아 들어요. 내가 뭐 조금씩 너무 많은 양이 많아서 조금씩 가르쳐 주지만 무지무지한 것들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상상을 초월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